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매 자료는 제주시 영평동 대지 156평형 주택 반값 경매 물건으로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 타경 3665번입니다. 감정가는 4억 4,349만원이며 토지면적 156평에 건물면적은 36평형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49% 가격인 3차 제재가는 2억 1,731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2,174만원에 입찰은 2022년 5월 3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제주시 영평동 주택 경매물건은 제주광 생활권으로 영평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제주 주택 경매로 진행 중인 제주시 영평동 단독주택은 토지 면적 156.1평에 건물 면적은 35.7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6월 기준으로 4억 4,349만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49% 가격인 2억 1,731만원을 제재가로 오는 5월 3일에 3차 입찰이 진행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제재가 10%인 2,174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 자연 녹지 지역 및 자연 칠학 지구 대지로 개별 공시 지가는 제곱미터당 21만 8,700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금폐율 20%에 용적률은 8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역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2000년 3월에 사용승인된 경랑 철골조의 주택으로 공무상 위반 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 합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동산 말소기준권리는 2019년 6월 7일에 설정된 노형 새마을군구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후순위 임차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상 제시의 건물을 포함한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사건이나 일부 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으니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사상 대항력이 있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는 배당권자로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제주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잔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영평동 단독 다가구주택의 매매내역이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제주시 경매 물건 인근 단독 다가구주택의 매물 효과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변화 등을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시 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는 67%, 매각률은 58%, 경쟁률은 5.2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 분석, 물건 분석, 시세 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 보고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반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 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영평동 대지 156평형 주택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